배고프네. 오늘 제가 이제 갑자기 어떤 요리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뇨끼라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이탈리안 스타일, 약간 그런 거에 좀 빠져들고 있는 느낌. 뇨끼 만드는 거 보고 안 귀찮아 보이면 나도 해 먹어야지. 아니야, 귀찮을 거야. 그건 확실해. 내가 검색해봤을 때 존나 귀찮았어. 근데 이제 이게 또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뇨끼를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뇨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뇨끼를 만들어서 뇨끼가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수 있지? 이게 약간 좀그 애매한 구석인 거지. 뇨끼 음식 설명이 뭐냐면, 감자를 막 으깬 다음에, 삶은 감자를 으깬 다음에 그걸 밀가루랑 섞어가지고 경단을 빚어. 그거를 이제 크림 소스 같은 데다가 이제 파스타 대신에 그 감자 수제비 같은 거를 집어넣는 거지. 그게 뇨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재료가 근데 귀찮아질까봐 냉동 뇨끼도 시켰어요. 혹시나 아 뇨끼 만들기 귀찮다 이러면 냉동 뇨끼 그냥 해동시켜서 먹게. 아 냉동 뇨끼 보험 들었습니다. 그거부터 먹어봐야 비교되는 거 아님? 그럼 배가 너무 부르잖아. 감자를 구워서 그걸 밀가루하고 섞어서 해야 되니까 일단 밀가루 꺼내고 강력분을 쓰면 될것 같고, 아 이게 삶을 수도 있고 구울 수도 있는데 저는 굽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븐에다가 그냥 25분 구우면 되려나? 이렇게 감자를 익히고 나면 껍질을 벗기기가 쉬워진답니다. 뜨거. 아, 뜨거. 김 펄펄 나는 감자. 구운 감자 그냥 소금 찍어봐도 맛있죠? 저는 근데 감자는 소금보다는 설탕이 더 좋아요. 설탕에 찍어 먹을 때 감자가 진짜 맛있어. 구운 감자든 찐 감자든. 소금 설탕 두개 넣고 한 번은 설탕에 찍었다가 한번 소금에 찍었다가 이렇게 먹는 거 좋은데 설탕 최고. 근데 맛은 보면 되게 감자 먹고 싶지 않나요? 걔는 되게 맛없게 먹긴 한데 그 뭔가 감자 맛있는데 뭔가 감자로 뭔가 요리해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드는 감자 먹고 싶어지는 영화. 감자 껍질을 너무 맛있어. 참을 수 없다. 뇨끼도 좋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구운 감자를 설탕이 없어? 이런 현실이 있단 말인가? 설탕이 없어? 아 맞다. 설탕이 없다. 술 만들려고 사둔 설탕. 이렇게 설탕에다가 감자를 잘 찍어서. 그리고 이 감자를 이제 으깨줍니다. 감자를 잘 으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버터 넣고, 감자 냄새와 감자의 버터가 녹으면서 나는 냄새. 이런 냄새만으로도 이미 황홀하다. 그냥 이거. 이거 섞어가지고 우유 넣고 갈아버린 다음에 내 시드 포테이토랑 먹고 싶네. 감자는 이쯤 하면 됐고, 거기에 밀가루. 이쯤 뿌리면 될라? 이 정도. 그냥 뭉칠 수만 있게 해주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후추 좀 뿌리고, 소금도 좀 뿌리고. 그다음에 또잘 뭉치겠죠. 기름도 좀 뿌려줄까? 요러고 너무 또 빡빡 반죽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렇게 뒤집어 주면서 포슬포슬하게 감자와 밀가루가 섞이는 정도로만 이렇게 해줘야지 포슬포슬한 식감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쫄깃쫄깃해서 감자 수제비가 돼버리니까.
이 밀가루는 치대면 치댈수록 이제 글루텐이 형성돼가지고 쫄깃쫄깃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봤을 때 이 느낌은 쫄깃쫄깃한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약간 퍼석퍼석 포슬포슬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녹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제 의문이 드는 그런 요리입니다. 먹어본 적 없는데 아 녹기 먹고 싶다 해서 이제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게 섞였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뭉쳐가지고 모양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반죽이 완성인 거예요. 요거를 이제 쫙 말아가지고 하나씩 자르고 삶으면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포크.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포크로 눌러서 모양을 내줍니다. 이제 요거를 여기 끓고 있는 물에다가 팔팔 끓고 있는 물에다가 수입을 해서 한번 데쳐줍니다. 이렇게 넣으니까 좀 떠오르네요. 대충 됐다 싶을 때 바로 건져 볼게요. 이거 뭐 오래 쌈듯이 하는 게 아니고 데치듯이 하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익어서 나왔어요. 아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한 번은 좀 지져가지고 먹는 거랑 바로 소스를 부어가지고 소스에 절이는 게 있는데 둘 다 좀 궁금하긴 하네. 일단은 몇 개만 구워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절편 같은 느낌. 이렇게 약간 앞뒤로 노릇노릇한. 이거 그냥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오묘한 맛이네요. 그거 같아요. 지금 제가 만든 버전은 뭐냐면 고로케, 감자 고로케 속. 감자 고로케 막 했을 때 그 맛. 그런데 겉은 살짝 쫄깃하고 속은 이제 다진 감자 맛. 되게 말캉말캉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 같아. 그 약간 좀 독특한 맛이 있네요. 여기다가 파마산 치즈 좀 뿌려가지고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맛있네요. 그냥 감자하고 뭐 밀가루 섞어가지고 구운 건데 뭐 특별한 맛이 날 리도 없고 특별히 맛없을 리도 없고. 이제 제 스타일로 만든 요끼 크림 요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 조금, 그다음 대파, 마늘 조금, 여기에 올리브유, 그다음에 베이컨 한 두 장, 세 장. 3장 정도면 되겠다. 베이컨 거의 칩으로 만들어줄 거라서 베이컨을 거의 채 썰듯이 넣어줄 거예요. 소스 안에 이제 베이컨이 배어든 베이컨이 소스처럼 그냥 떠져서 한 입이 이렇게 삼켜지는 전 그런 상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컨을 얇게 채 썰어가지고 스윗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우유를 부으면 이제 막 튀겠죠? 그러니까 살짝 들어올려서 식혀준 다음에 넣어주고 거기에 조금 더 진한 맛 치즈 한 장 올려주고
버터를 넣어도 좋고 생크림을 넣어도 좋고.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생크림도 있었네. 그리고 약간 이제 이 크림 스파게티도 마냥 느끼한 맛이 아니다. 페퍼론치노 넣어서 매콤한 맛 추가. 이렇게 부셔넣고 나서 절대로 눈을 비비지 마세요. 벌써 간이 괜찮지만 여기다가 이제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신기한 가루. 뿌려주고 미리 준비해뒀던 요끼를 집어넣고 적당히 이 소스가 졸아들어서 좀 되지게졌을 때 그때 이제 완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페퍼런치를 좀 많이 넣었더니 약간 매콤하긴 한데 그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뭔가 아쉬워 보이죠? 거기에 아까 준비했던 파를, 이거 하나면 이탈리아식 완성. 파마산 치즈를 또 직접 갈아가지고 짠. 아무튼 요끼 완성. 아주 부드러운 맛이네요. 엄청 그냥 부드러운, 엄청 부드럽게 찐 감자를 소스에 찍어 먹는 느낌. 그냥 입에서 녹아요. 뭐 씹히는 맛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입에 달라붙는 순간 이렇게 부스러지면서 입에 녹아서 들어간 느낌? 맛있습니다. 이런 욕기에 빠질 수 없는 와인과 함께. 근데 꽤 맛있는데요? 이게 식감이 포슬포슬하고 이러니까 그 소스하고 이제 그 면의 어떤 조합 이런 게 좋은데? 섞이면서. 제가 이제 면 먹을 때 두꺼운 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면맛 따로 나고 소스맛 따로 나고 이걸 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부스러지면 소스랑 섞이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가 좋다고 해야 되나?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